일곱 가지 재난을 벗어나다. 페이지 보면 금산해보. 만약 또 어떤 사람이 해를 입게 되었을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컬으면 그들이 가진 칼과 몽둥이가 조각조각 부서져서 이음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만약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나차와 나찰들이 와서 괴롭히려 하다가도 그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외우는 소리를 들으면 이 악기들이 흉악한 눈으로 보지도 못할 것이니 하물며 해를 입힐 수가 있겠는가? 설사 또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간에 수갑과 촉새와 칼과 쇠사슬이 그 몸을 속박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컬으면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만약 삼천대천 세계에 도적이 가득 찼는데 어떤 상인들 중에 우두머리가 장사꾼들을 데리고 귀중한 보물을 가지고 험난한 길을 지나갈 적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선남자들이여 무서워하지 말고 그대들은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컬으시오. 이 보살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나니 그대들이 그 이름만 일컬으면 이 도적들은 안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하여 여러 장사꾼들이 듣고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하면 그 이름을 일컫는 연고로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이여, 관세음보살 마하살의 이신력이 이와 같이 높고 높으니라나. 모호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보문품 중에 관세음보살님을 우리가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기염하고 부르게 되면은 이러한 가피를 입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하루 24시간 관세음보살님과 항상 함께 하는 방법이에요. 관세음보살님뿐만이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 문수보살, 보현보살, 태세지보살, 일광보살, 월광보살, 또 저기 하음 신중님까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절실하게 부른다면은 항상 옆에 와서 손을 잡아주시고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건성으로 부르면 안 되고 간절하게 부르셔야 돼. 그런 말은 또 다시 해서 그러면은 이 금산사의 대적광전에 관음제일 날 이렇게 탁 오셔서 부처님께 향 올리고 초도 올리고 쌀도 올리고 차도 올리고 꽃도 올리고 그렇게 공양을 올리고서
저를 양 나부터게 이쁘게 잘 하시면 관세음 보살님이 보일까요? 보이세요? 안 보여요? 큰일이네. 저기 저렇게 서 계시는데 못 보겠어요? 그렇게만 해서 보는 불보살님은 다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흙으로 만들고 아니면 저기 도자기로 만들어진 그냥 모양 상일 뿐이에요. 진짜로 함께하는 불보살님은 우리가 필요하든 필요치 않든 간절하든 간절하지 않든 항상 입으로 부르고 생각으로 생각하고 행동으로 불보살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실천하고 할 때 그냥 옆에 계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 어떤 모습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어떻게 계실까? 저기 보관을 저렇게 양 이쁜 보관을 쓰고 계시는 모습으로 계야 계실라는가? 그런 모습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집에서나 길거리에서나 법당에 와야 저렇게 양 황금빛으로 빛나는데 그런 모습을 보는데 봉품을 읽다 보면요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은 관세음 보살님이 몇 가지로 몸을 나타내느냐 32가지로 몸을 나타낸대요. 32가지 32응신이라고 그러시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몇 가지로 몸을 놔두셔요? 1100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1100억의 중생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관세음보살님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보단 조금 이제 도력이 조금 약하셔갖고 32응신, 32가지 몸으로 나타나요. 거기 이제 설명 보면은 이제 인도에서 이제 말씀해 놓으신 거라 옛날에 이제 그때 사람들을 들먹이지만 거기에 이제 뭐 국왕의 몸을 나타내고 바람의 몸을 나타내고 대신의 몸을 나타내고 한다는 말이 지금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은 대통령이 이렇게 내 옆에서 딱 도와줄 수도 있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와서 도와줄 수도 있고 그 정세균 국무총리 동생분은 오후에 49주에 지낸다고 저 영단에 좀 모셔졌어요. 아니면 뭐 장관이 와서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길거리에 청소하시는 청소부가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게 전혀 관세음보살님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주위에 흔히 있는 그런 분들의 모습으로 내가 필요한 일, 내가 간절한 일, 내게 절실한 일을 도와주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관세음보살님이에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은 어디 계셔요? 내 주위에 있어요. 내가 찾지 않고 내가 간절하게 원하지 않을 뿐이지. 내가 찾고 간절하게 원하면은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시는 분이 관세음보살님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관세음보살님은 어디 계시냐? 바로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관세음보살님과 늘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 다 알고 계시지 않냐? 정답을. 그래서 큰 스님들께서 옛날부터 관세음보살 염불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밥을 흠서도 관세음보살, 쌀을 씻음서도 관세음보살. 에?
남편 출근시키면서도 관세음 못 해. 그렇게 입에 그 염불이 딱 항상 그렇게 흘러나오고 생각이 관세음 보살님 그렇게 생각으로 끊어지지 않을 때 나는 관세음 보살님과 함께한다. 이건 이제 관세음 보살님 보문품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그런 법문을 제자분들한테 많이 하셨어요. 금강경에도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이 몇 명이나 있던가요? 그 금강경에 나오는 제자분들이 예? 1250명이에요. 예? 기수국 고독원에서 1250명 제자들하고 함께 계신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 1250명 제자들을 항상 거느리고 다니시는데 그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항상 수행해서 걸식을 하고 탁발을 하고 또 돌아와서 같이 둘러앉아서 공양을 하고 또 공양이 끝나면 같이 앉아서 참선을 하고 또 내 법문을 듣고 아니면은 이렇게 포행, 경행, 산책이라고 말해지는 그런 이제 수행을 하루 24시간 항상 하고는 있지만은 내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겨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지 않고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하면서도 딴 생각을 하고 예? 다른 궁리를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은 나오고 탁발을 같이 하고 돌아와서 같이 공양을 하고 같이 참선을 해도 나하고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냥 몸은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함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저 멀리 백리 밖에 서울에 있고 아니면 저 천리 밖에 부산에 있고 제주도 울릉도에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도 그림자도 못 보고 그 모습을 볼 수 없더라도 하루 24시간 항상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생각하고 또 그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고 그런 사람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게 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적광전에 오셔서 다섯 부처님과 여섯 보살님 전에 공양을 잘 올리고 나부터게 절하고 고개를 들어서 보이는 불보살님이 불보살님이 아니라 집에서 나오려고 준비할 때 또 오시는 중에 관세음보살님을 지극히 여모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그걸 실천하려고 항상 애쓰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불자님들은 관세음 보살님 옆에 계시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이 동행해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옛날에 지금은 그냥 자가양 타고 그냥 또 버스 타고 씽 오는데 옛날에 이제 걸어 다닐 때 큰 길 안 나고 이제 새길만 오솔길만 샤워시설도 제대로 안 된대, 양. 정직관에서 양 서쳐다 물 데워갖고, 양 새벽에 양 절에 오늘은 관음제일이니까 절에 금산사 가야 된다 해갖고, 양 첫 새벽부터 양 머리 감고 이제. 그러고 이제 아침 이제 다 이제 해서 먹여서 이제 일터로 보내고 이제. 가을 추수도 했겠다. 햇살을 부처님께 공양 올려야지. 부잣집은 이제
저기 이제 일꾼들 시켜서 구루마에다 몇 섬을 실어서 보내겠지만 그냥 넉넉지 않으면은 어째요? 한 대라도 한 마리라도 올려야지. 살림 형편 따라서. 그놈을 이제 자리에다가 이제 이고 담아서 이고 이제 출발을 한다. 그래 십리길은 가까운 거고 한 20리나 30리 걸어서 오시면 참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힘도 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 중간에 앉을 수가 없지 않냐. 쉰다. 돌팍에 앉아서 탁 쉬는데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 머리다 이고 쉬어. 네? 이렇게. 이렇게 이고, 이고, 이렇게 이고 쉰다. 그랬다가 잠깐 쉬었다 또 이제 불끈 일어나서 또 걸어오시고. 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엄마들, 할머니들 어떻게 그렇게 머리에다 잘 이고 다니시는가 몰라. 이렇게 머리에 또알이 받쳐갖고 저기 물항아리에다 물을 양 가득 담아서 머리에다 이고 양 참 집에 가져오시고. 그래갖고 집에 있는 큰 항아리에다 부어놓고 또 뭐 참 내간다고 양 밥솥쿨이 양 크게 양 머리에다 이고 양 또 어떤 분들은 그 손으로 잡지도 않고 걸어가시네요. 참 재주가 좋으시더라. 그렇게 와서 법당에 착 도착해서 앉지도 못하고 머리에 임금 우선 부처님께 올려야 되니까 부처님 전에 쫙 탁자 위에 이제 가져온 쌀 주머니를 올려놓고 절을 나부닥에 세 번이 됐던 일곱 번이 됐던 108번이 되었던 그렇게 쫙 올리고 제발 예? 아들놈이 과거 시험이 아니라 취직 시험 보러 갔는데 이번에는 꼭 그냥 어쨌든 양이 꼭 착 해주십시오 하고 한마디 하면은 그걸로 그날 불공은 끝. 이미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다 알아들으시고 보시고 다 한 거라.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거는 그냥 스님들하고 이제 같이 온 신도님들하고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사교하는 거예요. 사교. 예? 인사하고 잘 있었냐 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 버스 타고 오고 자가용 타고 오셨지만은 오시는 내내 정성을 그렇게 잘 모아서 오신 분들은 그냥 여 법당에 오셔서 저 열 체크하고 그래 그냥 다 삼배 하시면서 불공은 끝난 거예요. 이게 불공을 잘했는가 못했는가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스스로 다 짐작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쳐보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원융 저 노전 스님이 염불이 참 세계 수준의 염불이라요. 국내에서도 안 빠지는 염불인데 그 염불 소리에 취해서 이제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우리 신도님들 기도는 다 끝난 겁니다. 이제 깜냥대로 이제 복음 받아 가시는 거고요. 여기 오대산에 상원사에 그 전에 이제 예정 때 해방 후에 하남 스님이나 큰 훌륭하신 스님이 계셨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스님이 훌륭한 줄 아시고는 이제 거기 와서 법을 묻고 그런데요. 그래 이제 어떤 이제 불교 학자가 와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대담을 많이 하더만 끝에 가서 묻기를 불교의 진짜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더래요.
불법에 적적대이라. 그랬더니요, 그 한암 큰 스님께서 아무 말씀 없이 일어서시더니 방에 있던 창문을 활짝 열어 밖을 보시더래요. 네? 오시면서 다 보셨겠지만 한번 밖을 한번 내다보세요. 네? 저 밖을 한번 봐봐요. 그랬더니 그 일본 그 불교 학자가 아이고 훌륭한 가르침 잘 들었습니다 하고요. 저를 그냥 삼배를 거푸덕에 호곡하더라네요. 그걸 이제 한문으로 고상하게 이제 표현하면은 만목창산이라 그러거든요. 만목창산. 예? 눈 가득히 양 이게 청산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 산색을 보면은 소나무는 파랗고 단풍나무는 빨갛게 노랗게 물이 들어있고 산색이 좀 고와요. 예? 저 고운 산색이 또 이 찬바람에 오늘 또 아침에 많이 춥던데 예? 저 곱던 그 단풍잎들, 떡갈잎들, 뭐 은행나무 잎이 다 떨어지면 어디로 돌아가요? 땅에 떨어져 갖고 뒹굴다가 썩어서 그냥 땅속에 스며드는 거예요. 뿌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뿌리로. 예? 그러면 내년 이제 춘삼월 봄이 되면 이제 예?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은 동장군이 다 물러가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이제 새순이 나오고 새싹이 나오고 그러면 새순과 새싹이 그 지난 가을 겨울에 떨어져 갖고 썩은 그 자양분으로 또 이제 새로운 잎이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해마다 끊임없이 여 지구가 만들어지고 세계 우주가 만들어진 이래로 변함없이 그렇게 돌고 저 산에 있는 나무는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신도님들은 어쩔까? 예? 금생 이렇게 사는 걸로 끝나버릴까요? 아니요? 어떻게 아셔? 가르침에. 아이고야. 우리 양 보살님은 양 부처님 가르침을 양 확실하게 믿으시네. 금생에 사는 걸로 끝나지가 않는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생은 어떻게 될까?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다만 이제 경전에 이러고 저러고 설명이 되어 있고 지장경에 보면 이러고 저러고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지옥이 어떻고 이제 천당이 어떻고 설명이 이제 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내가 보지 않고 내가 겪지 않고 아니 다 보고 겪었는데 우리가 다 망각해서 잊어버렸어. 그러한 새로운 시작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새로운 시작을 좀 편안하게 또 안락하게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살아서 공덕을 많이 지어야 된다. 공덕을. 왜 부처님 말씀이 다 공덕 쌓으라는 거예요. 예? 살아생전에 공덕을 많이 쌓아라. 예? 공덕 쌓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그 가르침의 실천은 그 바탕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너와 내가 다 평등하다. 예? 나는 우월하고
저 사람은 좀 그냥 천하고 아니면 그냥 비루하고 예? 못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나 나나 다 평등하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병든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아파야 하는데 예? 내가 가난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예? 내 대신 저렇게 아프고 내 대신 가난하고 그런구나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야 그래야 그 사람이 평등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대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보시를 하고 공덕을 쌓아야만이 그것이 정말로 진정한 공덕이 되지 그렇지 않고 내가 조금 뭐 형편이 낫고 좀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좀 해서 저 도와준다.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 아상이 양 거기에 잔뜩 묻어갖고 별로 공덕이 안 된다네요. 그래, 금강경에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무주상 보시어라고. 무주상 보시어는 것도고, 그런 아상이, 아상을 갖고 보시어는 것도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놨는데요. 어떻게 큰 차이가 나냐면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데, 그런 아상을 갖고 보시를 하고 공덕을 짓는다고 하게 되면은, 금강경에 나온 얘기예요. 캄캄한 방에 내가 쑥 들어간 것 같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눈앞에. 암흑만. 무주상으로 하는 보시가 될 때, 그냥 이렇게 양 밖에는 햇볕이 양 안에는 양 전등불이 양 훤해 갖고 앞에 모셔진 부처님도 보이고 법상에 앉아서 얘기하는 주지 얼굴도 보이죠? 보이기는 안 보이세요? 어때요? 야, 여기 올라온다고 오늘 아침에는 그냥 스킨도 바르고 그냥 뭐야 선크림도 바르고 화장을 좀 했는데 그와 같이 눈앞이 그냥 훤하게 싹 보인다. 모든 것이 그냥 일목요연하게 심청이가 그 인당수에 빠져서 다시 이제 연꽃 속에서 이제 태어 다시 살아났지 않아요? 그 연화생 연꽃생 그래갖고 이제 저 중국의 황제 부인이 되어갖고 이제 조선 팔도에 있는 봉사들을 다 모아서 신봉사를 찾으려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뺑덕 어미 어머니 모시고 가면서 하는 것들이 이제 심청전태 이제 줄거리가 있는데 궁궐에 들어가서 이제 잔치가 벌어졌어. 그래 이제 심청이가 이제 아버지를 이리 찾고 저리 찾고 찾아서 딱 만났어. 아버지 그러니까 누군데 나를 아버지라고 하냐고. 청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 딸 청이는 저 인당수에 퐁당 빠져서 죽었다고. 아이 그 청이가 이렇게 다시 살아서 아버지를 찾고 있다고. 그러니까 정말로 청이라면 어디 한번 보자 하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 물론 그전에도 보지도 못했으면서도 이제 보자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어디 보자 하고 그냥 쓰다듬으니까 그때 눈이 화짝 띄었다 눈이 딱 신봉사 눈이 떠졌어. 신봉사뿐만이 아니라 그 잔치에 참석했던 모든 맹인이 눈이 확 떠졌어요. 개안을 했어.
그걸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말로 돼요. 이거는 봉사가 눈뜬 것이 단순히 봉사가 눈뜬 것이 아니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렇게요. 성불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나 8만 4천 가지로 말씀을 잘 해놓으셨는데 그런 얘기 듣고도 양 눈이 어두워서 양 이렇게 헤매고 있는 우리 중생들이 성불하는 장면이라고 모든 맹인이 눈을 뜨듯이 모든 중생이 성불하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공덕을 짓는 무주상 보시를 이렇게 딱 해서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딱 볼 수 있는 눈이 확 떠지면은 내 눈만 떠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숨 쉬고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눈도 그 순간에 딱 떠져서 동시성불하는 그런 도리가 이제 거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이제 여기 앉아 계신 이제 불자님들 이제 기도 공원 오셔서 부처님께 참배할 때 이미 다 이제 받을 복은 다 받으셨을 거고 앉아 계신데 등은 죽고 다리는 저리고 허리도 아프고 또 아침 일찍 나서시나 하고 아침도 다 못 챙기고 그러셨을 텐데 빨리 가서 따뜻한 밥 먹는 것이 훨씬 좋겠죠? 주지 얼굴 쳐다봐야 뭐야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또 앞으로 볼 일도 많을 거고 가실 때 제발 다른데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해차르지 말고 집으로 꼭 바로 가셔서 관세음보살님한테 받은 공덕을 집에다 탁 부려놓고 다른 일을 보세요. 또 양 친구들끼리 이렇게 도반들끼리 뭐처럼 만났으니까 우리 가기 전에 저 찻집 가서 양 뭐 쌍화차 마시자, 먼저 커피 마시자 하면서 이제 마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마시면 뭐예요? 입이 심심하지 않냐? 얘기해야지. 얘기하면 이제 아들 자랑, 딸 자랑, 손자, 손녀 자랑, 자랑으로만 끝나면 좋은데 그것도 이제 그 얘기도 할 만큼 하고 나면은 뭐냐 저거 이제 이웃집 사람 험담하고 친구 험담하고 흉보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냥 부처님께 기도 온다고 하고 그냥 부지런히 관세음보살 오고 관세음보살님 양 목이 아파라고 하고 그냥 그렇게 했던 양 그 공덕이야 그냥 싹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면 뭐 빈손이지 뭐. 지갑도 다 털어서 금산사에다 보시도 해버렸겠다. 그것도 조금 비싼 금 남겨놓은 것은 그냥 가다가 찻집에서 또 써버렸겠다. 완전히 그냥 빈털터리가 돼갖고 그렇다고 받아간 공도 없고 그런 손해보는 기도하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금산사도 이제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는 이제 도량으로 이제 갖고 야겠어요. 그러니까 동항 결제가 며칠 날이죠? 11월 29일 날이 음력으로 10월 보름 동항 결제랍니다. 그래서 금산사에서도 좀 한번 기도하는 걸 한번 공부하는 걸 해볼까 해요. 이제 안내문을 보내겠지만은 거기에 이제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석 달 동안 우리가 기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겨울에 몸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밝은 얼굴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